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성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금한 의문들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각 사람 각 사람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좀 질문들이 좀 우리 일상생활에 좀 유익한 질문들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 한번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주부라 많은 돈은 헌금할 수 없지만 과부의 두 랩돈처럼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께 기쁘게 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질문 이렇게 했습니다. 가령 특별 현금 광고하실 때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도록 작지만 저도 많은 큰 아이도 많은 작은 아이도 많은씩 합니다. 주일에는 주일 헌금을 각자 다 하는데 가정주부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지혜있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예,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정주부라 많은 돈은 헌금할 수 없지만 가정주부라 많은 돈은 헌금할 수 없지만 그 가정주부 나름이잖아요. 어떤 가정주부는 아주 돈이 꽤 많고 한데 헌금을 조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가정주부는 가정적으로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게 마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혹시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가정적으로 어려워도 고치기 위해서 뭐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정주부라 많은 돈은 헌금할 수 없지만 이게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정주부 나름이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헌금할 수 없지만은 자녀가 다치면은 그게 엄청 돈 많이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정주부라 많은 돈은 헌금할 수 없지만 과부의 두 랩돈처럼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께 기쁘게 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했는데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께 아니 주님은 조금이라도 이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그걸 활용해서 5,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도 받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마리아는 300대 내려온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조그만한 것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많은 것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께 그런데 이게 주님 많이 하는 것도 받으세요. 그런데 또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배제되면 안 받으시거든요. 아까운데 행하면 또 주님 안 받으시거든요. 적을 적다 할지라도 정말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고 들어가면 또 주님 받으시거든요. 성경 이사야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느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발려올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허라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께 양잡고 서잡고 많은 재물을 짐승 피제사들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여기 말한 대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마라. 매월에도 모이고 월삭에도 모이고 안식일마다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데 성회와 거룩한 모임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29장에는 마음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멉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걸 하나님께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이라 그랬는데 주님은 조그만 것도 받으시고 많이 하는 것도 받으십니다. 드리는 거 받으시는데 또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악이 들어 있으면은 그 주님 받으실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있다면은 또 주님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과부의 두레돈처럼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께 이렇게. 그런데 이거 과부가 두레돈 드린 것이 조금 드린 게 사실 아니에요.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겁니다.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께 근데 조금 드리면서요. 이제 과부가 두레돈 드렸으니까 난 조금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위로 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부가 두렵던 드렸는 것이 과부에게는 조금이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2장 12장 41절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에 연보계에 돈 넣은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두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과부는 두랩돈 넣었을 때 뭐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1,000원이 이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제일 많이 넣었다는 이유는 그가 두랩돈을 집어넣었지만은 그게 일단 그거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자기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일 많이 넣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가 두랩돈 집어넣은 걸 가지고서 조금 집어넣는데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주님께
기쁘게 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물론 맞는데 그게 정말 마음이 들어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하면은 주님 그거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근데 조금씩 하면서 이것도 주님 기뻐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다른 데는 돈을 퍽퍽 쓰면서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조금씩 하면서 과부가 두렵다는 걸 좋아하니까 주님 그거는 그걸도 받으시겠다 하면서 주님께 조금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자기 위로 삼는 그것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이라고 받으시는 주님께 기쁘게 하는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는 막 돈을 엄청 많이 들이면서 주님께는 조금씩만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거다. 주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실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전적으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실까? 주께서 기쁘시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했는데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할까? 기쁘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충실히 하는 속에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서 우선적으로 행할 때 주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자녀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남편, 아내, 자식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주님 전체를 다 드린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일부를 원하는 게 전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하면서 아 주님이 내 생활을 기뻐할 거다 이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위로 삼는 것은 옳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면은 질문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가령 특별 헌금 광고하실 때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도록 작지만은 저도 많은 그런데 작지만은 계속 나오거든요. 작지만 저도 많은 큰 아이도 많은 작은 아이도 많은씩 합니다. 주일에는 주일 헌금을 각자 다 하는데 그렇죠. 주일 헌금 같은 경우는 부모가 무조건 지워주면서 이거 헌금하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좀 전략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용돈을 전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이거 습관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헌금을 각자 하는데 가정주부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지혜있게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여기 이제 주일에는 주일 헌금을 각자 하는데 그렇죠.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걸 습관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헌금 광고하실 때 습관이 되도록 작지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할 때 기회가 주어질 때 헌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헌금 생활을 지혜롭게 하느냐. 주님이 내 인생에서 내 마음에서 자리를 크게 차지하면은 틀림없이 헌금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더 유용한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물질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이 있을 때 그걸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조금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물질이 조금 가도록 되어 있어요. 주님께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사람은 물질이 많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금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바꿔 말하면은 얼만큼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물질 생활은, 헌금 생활은 다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기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득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거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연보를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그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헌금한 사람은 나중에 저 위에 가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어떤 사람도 이걸 가지고서 아 억지로 하지 말아서는 나는 십일조 생활을 같은 거 안 할란다. 이건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일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일조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돕는 연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를 성교를 위해서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번에 좀 있는 사람은 좀 헌금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할 때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 말이고 이게 지금 십일조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물질을 심는 사람은 그 심는 것도 주시고 그 이상 넘치게 주는 겁니다. 씨를 심는 사람은 단을 거두는 것처럼 물질 생활을 바르게 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왜? 씨는 물질과 똑같기 때문에. 일단 내게 나가는 건 손해지만은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신기하게도 단이 맺히는 것처럼요. 주님이 그 물질과 그 이상의 것을 분명히 주시는 것을 생활 속에 경험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한번 적겠습니다. 19장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손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구워주면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조건 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물질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가정주부가 어떻게 물질 생활을 해야 될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잘 모아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건전한 곳에, 중요한 곳에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면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경험을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께 더 적극적이 되고 열린 마음이 되고, 아, 심는 자에게는 씨도 주시고 그 이상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는 거니까, 이제 가정생활하는 속에서 물질 생활을 하되 가늠 육신하고 자꾸 이게 짝짝꿍하지 말고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내세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해보라는 것은 물질은 가지고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 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생활 속에서 신앙적인 체험이 생기기 가장 쉬운 분이 또 가정주부인 거예요. 보통 가정주부가 이제 돈을 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거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또 간증도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니까 최대한 신앙 안에서 많이 심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잠깐 찾겠습니다.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2012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나오는 문장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모르게 써서 성경에서 답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일답을 하고 나니 막연하게 엄청난 마음의 영역을 알게 되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이완 목사님 설교 중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숨 이퀄 몸, 뜻은 이퀄 혼, 그럼 마음은 마음 영역은 영의 영역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교는 열심히 듣고 또 성경을 열심히 파헤친 것 같아요. 여기 2012년에 성경 읽으면서 마음이 나오는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도 모르고 다른 사람 마음도 모르게 해서 성경에 답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성경 일독을 하고 나니 막연하게 엄청난 마음의 영역을 알게 되어서 성경이 마음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어디 있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할 때 마음이 있긴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어디 있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심장에 붙어 있는 어디 붙어 있는가 뭐 있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어디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혼에서 집속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킬 만큼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이게 중요하다 싶어서 일독하면서 성경 정리도 해보고
그래서 이 마음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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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정말 아주 부지런히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삶의 모든 활력과 힘 모든 것 자체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참 신기한 것 중에 신기한 겁니다. 마음은 악해지려면 정말 악해질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강팍해지려면 얼마나 강팍한지 성경에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됐다.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됐다.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면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또 부드러워지려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또 좁아지려면 얼마나 좁아지는지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요. 넓어지려면 한없이 넓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좀 요술방망이 같으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내가 거할 교회가 맞다 생각을 하고 여기 신앙생활 정말 여기서 뼈를 묻어야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 속에 갈등이 생겨도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가정이 내가 있어야 될 가정이다 이런 생각하면 뭐 형제지간 싸우고 해서도 또 살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생활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다가는 무슨 문제 빵 터지면 있다 하고 또 뛰쳐나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사람 마음이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도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완악한 마음이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이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 복음을 깨우치게 됐다는 것은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깨우쳤다. 복음 믿어졌다.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 겁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딘가 있긴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어디 여기에 육체는 이건 이게 이제 흙덩어리인데 여기 속에 뭔가 어디 있긴 있는데 어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겠다.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봐요. 이거 콩팥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마음 심장에 붙어 있는 건지 보통 심장을 마음으로 그리는데 심장에 붙은지 어디 붙은지 뭐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여기에 왜 마음을 다하고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2장에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그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예수님이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 뭘까요? 왜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두 마음인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전심, 전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중요한 동시에 마음을 다하고 전심이 중요한데 이제 마음이 딱 갈라지면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면은 신앙이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호세아서,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호세아 10장. 호세아 10장 2절.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조상을 흐르시리라.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여기 두 마음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두 마음이거든요.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두 마음 품은 자가 있다. 야고보 실장에서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우상이 들어와서 주님 옆에 다른 게 생기면은 이제 마음이 갈라지게 되거든요. 마음이 갈라지면은 전심이 안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소인이 마음을 다하고 살아가면은 신령한 결과들이 생길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맹공격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가 마음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그건 전심을 말하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2장 37절에 내 목숨을 다하고,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라 했는데 목숨이 헬라 말로 푸시켄데요. 목숨이라는 말 자체가 영혼을 말해요. 영혼. 영혼의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는데, 성품을 다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영혼의 전 존재를 동원하는 그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활동하는 그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여기 이걸 성품이라고 했는데 영혼을, 영혼. 영혼의 성품을 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 전체에서 전 존재를 다 동원할 걸 말하는 겁니다. 성품을 다하고. 이것이 아마 헬라 말로는 네페신과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게 푸시케로 되어 있는데 영혼, 혼 말하는, 영혼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2장 다시 읽겠습니다. 22장 보기 전에 마가복음 12장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목숨을 다하고,
목숨은 영혼을, 영혼의 목숨,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은 그 자기의 지성, 자기의 생각, 생각이 참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뜻을 다하고, 자기의 생각, 지성, 이런 걸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에 몸은 목숨 이퀄 몸이 아니라 목숨은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고 뜻을 가리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정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가장 자기 영혼에 가장 깊숙한 자기 중심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몸은 목숨, 뜻은 혼, 마음은 영의 염력,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자기 영혼의 전 존재를,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뜻은 생각과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은 우리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마음입니다. 그 영혼의 가장 깊숙한 그 속에서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게 뭘까요? 두 마음으로 행하는 건 마음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는 것은 자기 영혼, 자기 영혼 전체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목숨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 정신 속에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자기의 전 힘을 다하고, 그걸 다해서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위에 두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모든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해서 이런 질문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숨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 쪽을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그 목숨이 이제 영혼의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 여기도 이제 목숨을 다하고 자기 영혼의 목숨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다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전도하기 위해 자주 연락을 드려야 하고 잘해드려야 하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도 부모에게 잘하라고 되어 있고 잘하고 싶지만 한결같이 핍박하시는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는 하지만 부모님을 생각만 해도 몸이 아프고 정적으로 힘이 듭니다. 꼭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고 기념일을 챙겨야만 전도가 될까요? 이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전도하기 위해 자주 연락을 드려야 하고 잘 해드려야 하는 것을 압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에게 잘하라고 되어 있고 잘하고 싶지만 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하고 싶지만 성경에도 잘하고 싶지만은 한결같이 핍박하시는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부모님 보통 부모가 아닌 것 같아요. 한결같이 핍박하시는 부모님 이런 부모님을 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복이 있습니다. 그죠? 한결같이 핍박하시는 부모님 부모님 중에 한때는 핍박해도 이제 한결같이 핍박하시는 부모님, 이런 분은 드물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핍박하는데 핍박받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분은 정말 복이 일단 많은 분이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복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신비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핍박을 받으면은 상이 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이 우주 안에서 은하계가 엄청 많은데 은하계 하나가 얼마나 크냐. 은하계가 크기가 얼른 잘 이해 안 되니까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 정도의 크기를 은하계라고 하면은 태양계는 이 정도랍니다. 태양계는 컵 하나 정도 크기랍니다. 그럼 은하계 얼마나 큰지 알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1천억 개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나 핍박을 잘 참아냈으니까 은하계 한 개 가지라고 주면 좋겠죠? 아니, 그 정도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한결같이 핍박하는 부모님이니까 한결같이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분은 지금 사실은 복받은 분입니다. 그죠? 복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상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너무 힘이 덤벼댔는데 부모님 대하는 게 너무 힘이 들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힘들다는 말이 사실 맞습니다. 사람이 소원이 큰데 빨리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이게 주님이 부모님이 이루어질지 모른다 생각하면요 마음에 힘들고 한결같이 빈박하니까 구원 안 될까 봐 걱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하지만 부모님 생각만 해도 몸이 아프고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부모님을 생각만 해도 몸이 아프고 정직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치게 하는지도 알고 있는 부모거든요. 어떻게 하면 공격하면 딸이나 아들 그 마음이 상할지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정적으로 힘이 든다. 부모님께 꼭 자주 연락하고 기념일을 챙겨야만 전도가 될 거요. 기도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낭망치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낭망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하나가 있는데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앞에서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럼 또 찾아갑니다. 보고가 올라갑니다. 없다 해. 그럼 또 왔습니다. 없다고 해. 계속 찾아오니까 재판관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거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이거 해결 안 해주면은 계속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다. 들어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줬다고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이런 원한 맺힌 그런 간절하게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울 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데 기도는 하지만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처받고 또 핍박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상처를 받으면 이게 이제 마음에 병 같은 게 생기게 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몸이 아프고 정적으로 힘이 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정말 실제입니다. 구원받은 지 정말 오래되신 분이고 심령이 정말 많이 상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전을 다르게 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구원될까 싶어가지고 기념일은 꼭꼭 챙기고 자주 연락도 하고 혹시나 구원될까 싶어서 이제 그런 작전을 짰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될까? 작전 다르게 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요. 이제 꼭 연락 자주 하고 기념일을 챙겨야만 전도가 될까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면 이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해왔으면은. 그리고 지금까지 한 기도가 헛되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 하다 갑자기 확 바꿀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지만은요. 기념일 같은 것도 챙기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다가 편지도 쓰고 일단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무시당하더라도 영혼이 들어가면 영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락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념일 챙기는데 내 마음 속에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은 틀림없이 그것이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래서 영혼이 가면은 영혼이 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쌓여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좋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은 마음이 더 들어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선물도 좋지만은 그게 사랑이 들어가고 표현 같은 게 돼야 되는 거니까 뭘 편지도 분명히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더 낮은 마음 가지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편지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화 같은 거 하더라도 핍박을 하더라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또 그게 또 전해지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 조금 하는 것 자체가 꾸준히 되어지면은 내가 지금은 핍박하지 핍박해도 핍박하면 할수록 핍박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시채로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씀처럼 핍박을 하고 하면요. 이제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도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혼나지 벌받지 이런 마음이 들게 또 주님 만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받는 사람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도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기다리고 우리가 꾸준히 하면은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때가 되면 분명히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핍박을 강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는 사람은 어느 날 부러진다니까요. 주님이 어느 날 딱 간섭하셔가지고 아주 호되게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핍박해서 이렇게 혼나는구나 그걸 느끼게끔 또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은 주님 눈동자를 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주님 모당모당 모아가지고 혼내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어떤 분이 이게 성경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니까 막 그걸 거의 막 좀 입이 막 험해요. 입이 험한데 저 사람 저러다가 혼나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계단에 내려가다가 탁 넘어져서 입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탁 부러져 몇 개 다 부러졌습니다. 나중에 일을 다시 해내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말 안 하더라고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핍박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주님이 모당모당 모아서 그
징계를 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가 뛰지 않게 도와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그래서 아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면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음을 좀 더 담으면 더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창세기 1장 찾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질문 내용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사람을 창조하신 구절이 아담과 하와를 일컫는 말씀인가요? 장별 순서대로 이해하면 다른 여자와 남자도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성경은 순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짝이 있다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일컫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정대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 지어셨는데 그건 간단하게 말한 거고, 2장에는 또 상술 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아담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 갈비뼈로 하와 묻는 거 더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이고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은 아담 하와가 맞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5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5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를 그러셨더라. 아담 자손의 계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가 누굽니까? 아담이고 그 아내가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똑같은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은 아담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절대로 불변인 거예요. 첫사람은 무조건 아담입니다. 아담 외에는 아담 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아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영이었다가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주 앞에는 한 영이 되고 산 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은 첫 사람이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걸 시작하시는 둘째 사람이고 아담 것을 끝내는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첫 사람 맞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예비 고등학생 딸 엄마입니다. 공부에 욕심이 많고 토요일에도 학원 다니느라 토요 교재에 참석이 어렵고 주일날에는 참석하나 공부해야 한다며 집에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저는 교재에 붙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고민이 됩니다. 제가 교재는 해주지만 사춘기로 접어든 딸은 잔소리만 듣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도 본인이 원해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어 주말에 몹니다. 걱정만 앞서 질문드립니다. 예비 고등학생 딸 엄마입니다. 중고등부 시절이 참 중요한데 요즘 중고등부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머니들의 걱정은 거의 다 무슨 걱정입니까? 자녀 걱정인 거예요.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욕심이 많고 토요일에도 학원 다니느라 토요교재 참석이 어렵고 주일날에는 참석하나 공부해야 한 다음에 집에 빨리 가자고 지적합니다. 공부에 욕심이 많고, 야, 이게 참 드문 경우입니다. 요즘 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공부에 욕심이 많고, 좀 공부를 안 해서 문제인데, 공부에 욕심이 많으니까, 공부 안 하는 자녀보다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 시대에 공부를 시키려는 사실 주된 이유도, 뭐, 유명해지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못하면은 탈선하기가 쉽고,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고, 오락으로 흐르고, 그리고 이제 세상적으로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사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성 문제에 이제 걸리지 않으면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요. 근데 이성 문제에 걸릴까봐 이 문제, 시간 여유가 많으면은 공부 안 하면 또 이성 문제 걸리기도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부에 욕심이 많다. 그래서 욕심이 많아서 토요일에도 학원 다니느라 토요일에 참석이 어렵고 주일날에는 참석하나 공부해야 한다면 집에 빨리 가자 저거 합니다. 정말 공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이 구원을 받았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아냐 하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주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본성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그래서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저는 교재에 붙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고민이 됩니다. 맞죠? 어머니 성격 잘하고 둘 다 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도 구원 받았으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좀 교재에 참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도 교재에 잘 붙여서 교재를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막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급해지니까 교재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그게 또 안 쉽거든요. 평상시 때 이렇게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재에 붙이는 거 중요하죠. 제가 교재는 해주지만 사춘기로 접어든 딸은 잔소리만 듣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도 본인이 원하는 기숙사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어 주말에만 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 이제 학교도 원하는 기숙사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어서 주말에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잔소리로만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머니가 얘기해 주기 어려우면은 전도인들. 교회 학교 전도인들과 이렇게 주일날 봤을 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엮어줘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도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갔다면은 여기 부모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기숙사 있는 학교로 갔다. 이거 보면 고집이 또 센 것 같잖아요. 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주관과 방법대로 하면은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당장은 공부에 열심을 쏟는 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공부에 열심을 해도 이게 이제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데 갑자기 뭐 이성 친구 사귈 수도 있고 갑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강하지 않냐 하면은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나중에 뭐 흐트러질 수도 있고 문제들은 항상 상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일 공부 열심히 하면은 7일은 하루는요. 시간 내서 말씀만 들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토요일날 교회에 나오기, 교제에 나오기 어렵고 기숙사에 있으면은요, 주일날 나오더라도 잠깐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에는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시간 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그건 부모가 잘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토요일 나오면 더 좋고. 근데 이 시절에 교제를 하도록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는 공부 잘하니까 좋겠다 싶어서 공부만 계속 밀어주는 식으로 하다 보면요. 나중에 공부는 잘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신앙은 나중에 많이 흐트러지고 말씀만 듣고 가는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가면요. 주일날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요. 전도인하고 같이 교제해가지고 어릴 때 붙잡을 때 빨리 붙잡아서 균형을 잘 잡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작전을 또 잘 짜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인 만나기 싫다 그러면 전도인이 가서라도 만날 수 집에 가서라도 만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교제를 잘 해서 이제 균형을 잘 잡으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하니까 공부만 잘하도록 계속 밀고 학업만 계속 가도록 밀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안 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때 붙잡을 걸 해도 그때 소용없으면 늦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을 때일수록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서 두 개를 균형 잡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참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요거 좀 어려운 것은 여기 전도인하고 같이 상담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구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말씀 중에 리어커 신앙이라고 끌어주면 나오고 끌어주지 않으면 안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힘이 들지만 구역 명단에 올라와 있고 전화해도 잘 받지 않으며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도 나올 마음도 없는 분들을 계속 전화하다 말다 또 챙겨보지만 요지부동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임원으로서 성도 섬기는 일에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 분들을 어떻게 잘 돌봐야 할지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우리 구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고 주어진 건 정말 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그건 두 번 다시 없는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걸 정말 믿어야 됩니다. 천사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 중에 리어커 신앙이라고 이번 말씀 좀 말씀을 들었으면 아니 이것도 잘 기억하고 계시네. 리어커 신앙이 뭔지 아시죠? 앞에서 끌면 오고 가만히 두면은 정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누가 끌어주면은 나왔다가 안 끌어주면 또 항상 정지 상태에 있는 신앙. 메뚜기 신앙은 뭔지 아시죠? 메뚜기 신앙. 재질에만 항상 돌고 발전이 없는 신앙은 메뚜기 신앙. 냄비 신앙은 뭔지 아시죠? 불이 있을 때는 복음을 끌지만 내려놓으면 그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 미꼬라지 신앙은 뭔지 아시죠? 교회 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봉사할 일이 있으면 그 미꼬라지가 잘 빠져나가거든요. 박지 신앙은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 채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박지는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양다리 다 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당나귀 신앙. 귀는 커서 웬만한 말씀은 그냥 전혀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는 당나귀 귀처럼 귀만 큰 신앙. 안전뱅이 신앙은 말뿐이고 행동은 하나도 안 따라오는 신앙. 고슴도 치는 신앙은 나왔다 하면 문제 일으켜서 찌르고 오토바이 신앙은 떠들기만 하고 실속이 없어요. 오토바이 부르릉 소리는 크다가 말입니다. 염소 신앙은 막 아무나 막 들이받는 신앙. 럭키보공 신앙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럭키봉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앙. 산타클로스 신앙은 뭔지 아시죠? 명절 때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잠깐 얼굴 들여다보는 신앙. 오뚜기 신앙은 넘어지면 일어나는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나는 신앙. 불도저 신앙은 주님 뜻이 확실하면 밀고 나가는 신앙. 그리고 감사 신앙.
받음 감사하고 어려도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하는 감사신앙, 상록수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신앙이다. 변함없는 신앙. 신앙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 중에 리어커 신앙이라고 끌어주면 나오고 끌어주지 않으면 안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로도 물든 힘이 들지만은 구역 명단에 올라와 있고 전화해도 잘 받지 않고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도 나올 마음도 없는 분들을 계속 전화하다 말다 또 챙겨보지만 요지부동일 때 어떻게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다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아서면 좋지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할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누가 남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다 데려가시겠습니까? 물론 구원을 진짜 받았으면 데려가시겠지만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드는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모이는 것도 좋아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데려가실까? 정말 구원받았을까? 모를 일입니다. 그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 사도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중에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했다. 형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형제가 아니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사리아와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의 사람들 중에 9명은 몸만 고침받은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힘이 드는 겁니다. 입문을 하다 보니까 야, 구원받은 사람이 좀 짓고 챙기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하다 보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경 갈라디아 6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래서 전화를 계속 하지만은 그 사람이 안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상은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원으로서 성도 섬기는 일에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는 분들을 어떻게 잘 둘러봐야 할지 성도 섬기는 일에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기회를 주셔야죠. 제발 좀 전화 한번 잘 받아주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요 이것도 임원이 얼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도 임원이 정말 그 불타는 마음이 있고 열렬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전화해도 거기에서 간절함이 배어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딱 붙잡힌다니까요. 잠언 27장 잠언 2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 중에도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화를 하더라도 그 간절함이 배어있고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신앙생활을 잘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속에서 전화가 되어지면은 그 전화를 받으면은
마음이 상당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서 강권에 채우라는 말씀처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또 사람 마음을 또 확 움직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붙잡고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은 적극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전화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께 매달리면서 그렇게 하면요, 사람이라는 건 참 신비한 거예요. 마음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영혼이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녀 마음 움직이는 것도 어머니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면요, 자녀 마음을 확 바꿀 수도 있거든요. 우리 남편 마음을 못 바꾼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바꿀 수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강권하되 그게 사랑이 있고 정말 그 사람이 바르게 살기를 정말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으면 그런 사람은 또 잘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이 더 커지고 하면은 믿음은 산도 움직인다는 말씀처럼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구역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거든요. 어떤 지역교회에 전도 안 된다, 전도인이 바뀌면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 어떤 선교사로 가더라도 언어 잘한다고 선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를 못해도 사람을 찰떡 건져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언어 잘한다고 해서 전도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못해도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전도한다니까요. 구원된다니까요. 불신자들을 데려왔을 때도 상담할 때 어느 사람 막 세련되게 말하는데 한 명을 못 건지거든요. 어느 사람 막 말하는데 막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도 구원 잘 받게 하거든요. 왜? 사람이 구원 받게 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영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영혼을 터치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이 없는 사람이 한만은 이제 노래 못 하는데 이 세상 하면서 노래 부르면요, 한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귀로만 들리는데 한이 가득 있는 사람이 한만은 이 세상 하면요, 뭐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다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겪게 하시는 이유는 경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한 사람 붙잡아주는 가운데,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한번 붙잡히고 나면 요령이 또 생기니까 또 다른 사람 붙잡는데 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잘 붙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또 교제해서 아, 요렇게 하면 붙잡히는구나. 저렇게 하면 세워지는구나. 그런 요령 같은 것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 다해서 하되 지혜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먼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렇게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좀 붙잡아주는 그런 재능 같은 게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잘 교제해가지고 그런 것도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보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더 나은 직장보다 현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직장을 택했는데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풀리는 자매를 보면 질투가 나서 힘들어요. 되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여기 이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더 나은 직장보다 현재 직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을 택했는데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부리는 자매를 보면 질투 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결혼 안 한 자매님이 이게 썼는지 결혼한 자매가 썼는지 그걸 모르겠는데요. 일단 결혼 안 한 자매가 썼다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더 나은 직장보다 현재 직장을 택했다. 잘한 겁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직장을 택한 거 잘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잘 풀린 사람에 보면 질투가 난다. 질투가 나는 건 좋은데, 있을 수 있는데 힘이 들어요. 힘까지 들으면 안 되는데. 사람마다 달란트와 재능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각 사람마다 인도해가는 코스가 다릅니다. 하나는 이러고 하나는 저러하고 길이 각기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 자매를 보면 안 보면 되잖아요. 보면 얼른 얼른 돌리고 주님 바라보면 될 겁니다. 이제 그런데요, 여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결혼한 자매 경우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더 나은 직장보다 현 직장을 택했는데, 결혼한 사람이라면은 남편이 먹고 살만 하면요, 가능하면 결혼생활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집에 자녀 키우고 집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형편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래도 직장 중에서 이렇게 좀 신앙생활 잘하려고 좀 이렇게 돈은 적게 물릴지라도 이제 그런 직장을 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경우든 간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 걸 보면은 질투가 난다 그 말입니다. 질투가 올라올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잘 풀렸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그런데 그 잘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균형을 잘 잡으면 좋은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은 상당한 위험도 있습니다. 내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고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하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조심하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고 잘 돼갈 때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은 뒷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서머나 교회하고 라오디기아 교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라오디기아 교회는 나는 부유하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자립이 되고 경제로 먹고 살만하고 잘 사는 데가 라오디기아 교회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너의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어나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가난하다고 하셨는데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란이 있는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 믿음에 부유한 것이 부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그쪽이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거냐? 위험 요소가 훨씬 더 많은데 그걸 잘 나가는 걸 활용해가지고 잘 나가는 만큼 그걸 적극적으로 주님께 돌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것에 휩쓸려가서 신앙이 약간이라도 등한이 되면은 등한이 된 그 손해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손해본 것은 이거는 많이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손해봐도 되거든요. 내가 물질을 손해볼 수도 있고 다 손해볼 수도 있는데 친구도 있고 다 이럴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손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건 하나 이름 얻어야 됩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을 하나 멋지게 했다. 우리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춘천에 제가 전도하러 옛날에 여러 번 갔었는데 그게 양구에 산 자매님이 암이 걸려서요. 그 옛날에는 길이 안 좋았습니다. 그만한 길이 아주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게 매 주일마다 그 아픔을 끌고 계속 참석을 했거든요. 양구 그 당시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거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자매가 주님 품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분은 죽었지만 주 안에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어야만 그것이 지혜로운 거라고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신앙생활 잘 풀리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이 되면 좋은데 그런데 시간 지나가서 세상적으로 더 딸려가는 식으로 되고 다른 것이 등한이 되고 주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걸 뒤로하고 이제 세상적으로 좀 딸려가게 되면요. 되면은 그 손해는 아주 막심한 거예요. 그거는 보통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상처를 풀면 좋지요.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 올라올 수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괜찮지만은 왜 그 질투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냐? 계속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보니까. 계속 안 보면 돼. 그 보면 얼른 성경 보고 주님을 보고 이렇게 얼른 눈을 돌려야 되는데 계속 그걸 관찰하거든요. 아, 정말 저렇게 잘 되네. 잘 되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 못 하는데 저렇게 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나하고 분인나가 있는데 이제 분인나가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잖아요. 아, 엘가나가 보니까 엘가나 아내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고 잘 돼 가는데 한나는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분인나는 아니 네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너는 왜 자식도 하나도 없냐고 계속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너 하나님 잘 믿어서 너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나는 믿고 이렇게 잘 돼 가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행동을 달아보시고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보면 돼요. 저리 잘 되는구나 하고 얼른 보고 딴 걸 봐야죠. 그래서 사람 보기 전에 주님을 보고 성경 보고 성경 통해 사물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림이 없이 주만 보고 나아가야 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시끄럽고 망가져간다는 사실과 세상과 이 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말씀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고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두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지금 상대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져서 가정도 흔들흔들, 사회도 흔들흔들, 뭐 이제 전 세계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림이 없이 주만 보고 나아가야 사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어지럽게 되냐 하면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1절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스라엘도 이 잘못된 이유가 법령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불의한 법령, 이 잘못된 법 하나가 선포되면요 그 밑에서 엄청난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기초라는 게 중요한데 법적인 기초에 중요한 법 자체가
틀어지면요, 밑에가 다 틀어지게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이 법 자체가 이게 이제 중요한 법 자체가 틀어지면 틀어지니까 밑에가 확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 자세히 못 드리겠는데요. 법 자체가 이게 잘못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사야 3장에 4절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가 아이들로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 전복이는 아이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지 없는 사람을 치리자라고 세우니까 나라가 더 엉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서로 잘못되기를 바라고 아이가 노인을 공격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 교만하게 행하고 막 전부 다 막 다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워진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법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의 기초가 막 흔들리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갔던 겁니다. 이제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은 결국은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독일 사회가 가장 어려울 때 공황 그 시절 굉장히 어려울 때 그때 독재자 히틀러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가장 혼탁스러워질 때 그때 그걸 수습하기 위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지만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시끄럽고 망가져간다는 사실과 예수님도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마귀는 간접 역할이에요. 주된 것은 인간입니다. 마귀는 아무리 역사해도 인간이 주된 원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열두 제자가 있는데 열한 제자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잖아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못하나? 돈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가난주다는 돈깨를 맞고 돈을 몰래 훔쳐갔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마귀가 야, 너 돈 벌고 싶지?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그 생각을 딱 집어넣었습니다. 아, 내가 왜 그 생각 미처 못했지? 그 다음 마귀가 나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귀는 간접 역할이고 주된 것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인간 마음속에 문제가 있을 때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간접 역할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 사람이 분이 가득하고 분을 못하게 시끄리고 하면 뒤에서 한바탕에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주된 것은 인간에게고 마귀는 간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마귀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아담이 찌른 겁니까? 죄의 기질이 찌른 겁니까? 마귀가 찌른 겁니까? 내가 찌른 겁니까? 내가 찌른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걸 전부 다 마귀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회가 잘못돼 가는 모든 원인 자체가 마귀 때문이라고 마귀 탓만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된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짓고 난 이후에 아, 나 마귀 때문에 죄지었다. 그럼 자기는 책임이 없냐 그 말입니다. 가는 죄짓고서 아, 마귀가 죄짓게 했다. 마귀가 죄지은 거면 자기가 죄지은 겁니까? 자기가 그런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는 무치키는 간접 역할을 한 거예요.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 다짐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욥 시험하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제사만 쳐라. 그 다음에 몸을 치되 목숨은 안 된다. 마귀는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얘기하기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데블 이즈 갓 데블 마귀는 하나님의 마귀다.
마귀는 아무리 제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분에 불과하지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마귀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시끄럽고 망가져간다는 사실과 아닙니다. 주는 원인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는 뒤에서 부추기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마귀지만은 그 위에 진짜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 사장이 말한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일을 해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근원은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마귀가 자유의지를 행사하는데 주님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은 선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제 아무리 마귀 역사에도 하나님의 뜻만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는 마귀가 주고 있고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충돌되는 것 같아 충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편재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마귀는 많이 알고 다지 많이 알고 많은 능력이 있고 빨리빨리 활동을 하고 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편재하시니까 항상 하나님이 이기시고 마귀는 아무리 일해도 하나님 일밖에 못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마귀도 부추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은 악을 행하고 마귀도 악을 행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이용해서 다 선만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뜻을 정확히 이루어가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한 명도 안 남기고 정확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벌받을 사람은 벌받게 하시고 구원될 사람은 정확히 구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관자로 계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배우의 세상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관자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배우에서 일을 항상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순이 안 생깁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질문이 이렇게 많은데요. 시간이 벌써 3시 반이 됐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여기 뒤에 굉장히 많은데, 저도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반 됐어요. 빨리 끝내야 되겠죠? 빨리 끝내면 좋아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뒤에 질문이 많은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손해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